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파를 썰어놓은 거에다가 간장을 살짝 간이실을 해드려야 돼요. 버요. 그래갖고 조금 색깔도 이쁘죠. 다 이렇게 잘 됐네요. 고기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혼자 먹으니까 격식은 많이 안 따져요. 이렇게 고기는 이렇게 절여놓은 거를 한그 미디움 정도로 전 거예요. 중간 정도. 자, 이렇게 살짝 버터에 홍초에 절인 양파를 거주면서 스테이크는 이 정도. 아, 자꾸만 스테이크를 뒤집으면 안 돼요. 밑에가 익을 때한번 정도만 뒤집었을 때 가장 스테이크가 맛이 다르다고요. 고기가 잘 익었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먹어요고 지금 아까 스테이크 한 것과 양파 그리고 밥을 조금 넣었죠? 간단해요. 그리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반찬은 이제 멸치볶음하고 제가 이렇게 연김치 먹는데 이렇게 그냥 막 맞는 것 같아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맛을 못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두 배는 더 맛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싱글남 유도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잘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뜰한 차도남, 화려한 싱글남, 우종환 씨였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이제 3월도 중순 넘어가고요. 저희는 표충사 가는 길에 있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 와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 돌담 좀 봐. 기가 막히네, 선생님. 기와하고, 아이고, 옛날 기와에 입기하고. 너무 멋있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돌담 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우리 식물하고 저기 테레비하고 똑같아. 빨리 와봐요. 우리 내기했어. 얼른 오셔요. 탈렌트하고, 가스하고, 누가 언니라께서 나는 탈렌트하는 언니라하고, 하나는 저기, 가스가 언니라고 해서 내가 그래 술한 박스 내겠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어머나, 어떡해. 그래, 큰일 났어. 그래, 큰일 내가 났어. 저 가스 양해 역시 5만 원 내가 받아준다. 이야, 아버님. 장독이 아주 그냥 돌담에 바짝 붙어서 아주 양명한 데 있고요. 우물, 옛날에 판다고. 우물이 우물 있었고. 네. 지금도 쓰세요, 어머니? 지금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기 두레박이 달려있는데. 어머니 요새는 뭐 해, 잡숴? 꼬샘추위 왔다 갔다 하는 요즘에는 뭘 잡숴? 가재미 조리 맛있어. 저기 토란대 넣고. 나 맛있어. 처음이에요. 예. 생선 조림에 예. 토란대 넣는 건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생선 맛을 다 이제 빨아대는 게 맛있어. 그래서 비린내가 안 나나 봐요. 예, 맛있어. 신나물. 신나물이 뭐예요? 밭에 가면 신나물 있어요. 신나물? 예. 신나물, 신박이는 신박, 신나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해가지고, 네. 또 시금치하고. 시금치. 노지다 다한 거. 노지 시금치. 예. 그 다음에 쓴바고 올라오는 거. 달래 무침. 아우, 좋죠, 달래. 달래가 아주 좋다잖아, 요새. 네. 비지장. 비지장. 약간 띄운 거 얘기하시는 거지? 띄웠죠. 어이, 하룻밤을 채워야. 아. 그래, 이제 하룻밤 그래야 되면. 그 맛이 나. 예, 돌쇠 만에 하면 이제 그 맛이 나오지. 예. 돌쇠가 뭐예요, 어머니? 이제 오늘 하면 내리맛 때. 딱 24시간이니까. 예, 예. 그걸 돌쇠만이라고. 예, 예. 그걸 돌쇠다, 그 옛날 말로. 돌쇠만에 먹는 거야. 돌쇠만에 먹는 거야. 돌쇠야.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고소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그럼 어머니 봄나물 캐러 가요. 예. 달래 캐러 왔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너무 크면 독해야. 맞아. 아이고 좋다. 어머나. 거예요? 어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우린 털어서 담으면 돼요. 아이고. 오늘 양갈 살 빼네. 소콜.